맥스밸류라는 태국의 이제 마트에 가볼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븐일레븐보다 훨씬 더 저는 가성비가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긴 다 벤츠만 있네. 색깔도 이쁘고. 그나저나 1월 초인데 겨울 날씨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그 뜨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국이. 아이고 더워라. 아니 진짜 여기는 뭔데 다 이 차들만 있는 거야? BMW도 있고. 이 맥스밸류의 태국어 발음은 맥웰루라고 하고요. 세븐일레븐처럼 많지는 않고 보통 아이디오콘도나 아니면 컴플렉스에 하나씩 있는데 이제 가끔 볼 수가 있죠. 이제 세븐일레븐처럼 많지는 않고요. 이게. 야, 근데 여기 지점은 다른 데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요? 일단 맥스밸류의 제일 큰 특징이 여기 음식들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파는 거죠. 카이지어우는 29바트, 1000원 정도 하네요. 고구마는 그램수당 판에 이렇게 20.16, 14.56.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게 카우파넹 카이지어우라고 파넹 치킨이라는 그건데 되게 맛있어요. 뭐 삼각김밥은 19바트, 한 700원 정도 하네요. 맛도 여러가지 있죠. 맛살맛, 이거는 마요네즈, 투나, 이거는 마요네즈 들어간 연어, 여러가지 있네요. 와, 이건 무슨 호떡같이 생겼네. 이거 타로 들어간 거, 이거 판단, 아이떠이 들어간 거. 맥스밸류의 특징이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가면 이렇게 30% 아니면 50% 이렇게 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30% 디스카운트 스티커 붙어 있죠. 뭐 과일도 저렴합니다. 17바트, 15바트. 이거는 그 용과 1000원, 파인애플 1000원, 코코넛도 있네 39바트. 이것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과일을 안 먹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네. 이게 포멜로? 이것도, 이거 자몽 같은 건가요? 자몽이네. 역시 보시면은 여기 30% 붙은 다음에 50%가 붙어 있죠.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와, 이거 쓰능 템능.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하나 10바시네. 해피티? 새콤한 그 과일 들어간 그건데요. 야,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아, 석류라 그러지, 석류. 저는 얼굴 클렌징으로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 화산재 같은 게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진짜 얼굴 말끔해집니다. 강추드려요. 야, 사람이 진짜 없다. 근데 심심할 정도로. 와, 이거 생선 보세요. 21바신데 50%니까 10바시네, 10바. 새우가 215바신데 50% 하니까 한 107바. 대략 한 4,000원 되네요. 이만큼. 야. 진짜 개인적으로 연어 대가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이렇게 파네요. 29바. 여기는 얼음을 컵에도 팔고 이렇게도 파네요. 각종 냉동식품들. 거의 한 100바트 전후네. 이것도 많이 먹는데 태국에서. 이거 새우 들어간 거, 이거 김에 돼지고기 들어간 거. 와, 이슬톡톡 딸기도 나왔네요. 처음 본다. 47바트. 이건 치얼스라는 태국 맥주인데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독해요. 6도 엑스트라라고 써있죠. 50바트. 이게 맥스밸류가 일본 거라 그런지 일본 과자들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뽑기 이것도 있고, 초코바나나 이게 제일 맛있고, 이거 수박 맛인데 저는 괜찮은데 제 주변에선 다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다 일본 초콜릿들 55바트. 역시 수입품이 비싸죠. 아, 롯데 거.
일본어가 써져 있네. 이것도 이 포도 들어간 초콜릿인데 되게 맛있거든요. 39바트. 싸진 않죠. 39바트이면 태국에서 밥 한 끼 값이니까. 진짜 일본 게 많긴 많구나. 여기도 일본식 카레 75바트. 비싸다. 여기도 일본식 우동. 그래도 한국 라면은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지, 한국 라면은. 이 물 종류도 엄청 많죠. 근데 물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제 주변에는 이 물만 먹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랑 이 저렴한 물 맛이 다르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던데. 이게 CP에서 나온 냉동 치킨인데 제가 한국에서도 봤거든요. 이거 뉴올리언스 치킨 75바시네 200g. 태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갈 때 이런 거를 다 싸들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김치 싸들고 라면 싸들고 가는 것처럼. 이 태국 음식이 아무래도 태국 사람들 입맛엔 맞으니까. 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음료수들. 남차오꼬이. 알 수가 없는 음료들. 이건 알로에가 들어간 것 같네요. 바이더이랑. 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이 메이지에서 나온 레몬 주스, 초콜릿 주스 12.5. 그리고 CP에서 나온 이 햄, 이게 볼로나 프릭이라고 하는데 되게 매워요. 바나나 개당 8바트. 이렇게 하나씩 태국 사람들은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야돔이라 그래서 19바트, 한 700원 정도 하는데 박하향 같은 게 나는데 냄새 맡으면은 코가 확 뚫리는. 태국 사람들이 이걸 거의 많이 갖고 다니죠. 태국 사람들이 항상 달고 사는 타이레놀 13바트. 10개짜리네. 그리고 태국은 이런 크림이나 에센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파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파나? 이게 20바트. 얼굴 씻는 거. 이거는 한국에서 피자 맛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고구마 맛, 사과 맛, 이건 치킨 맛, 오리지널, 옥수수, 똠얌꿍 맛도 있네요. 아, 랏 맛도 있다. 이 태국 스타일. 순간 두리안을 놓고 파는 줄 알았네. 크레페구나, 크레페. 초코바나나 크레페. 계란 3개 20바트. 이게 매운 치즈 컵라면인데 한국의 이 매운 치즈 따라한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얼추 비슷해요. 18바트. 이거는 국물 없는 거네. 콜레스테롤도 낮고 210칼로리. 각종 젤리들. 딸기맛 젤리 10바트. 이거는 포도맛 젤리. 큐브로 돼있네? 10바트. 이거 하나 먹어볼까? 와, 이거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인다. 5바트. 멜로우 그레이프. 안에 포도가 들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다 애기들이 먹는 건데 왜 이렇게 먹고 싶지? 다 본 것 같아서 슬슬 가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50% 할인하네. 오렌지 주스 같은데요? 한국 아이스크림 많네. 사망코, 빵또아, 메로나, 붕어 사망코. 야, 뽕따 오랜만에 본다. 38바시면은 한 1,400원 하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